뭐 차가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뜨거워. 뭔가 달라. 뜨거워. 여기 안 뜨거웠었는데. 뭐야? 뭐야? 무슨 냄새야? 지금 남산옥수가 멈췄어요. 그리고 매캐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텐트 안에서. 그거 이번 주에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괜히 샀나? 너무 잘못 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벌써 도착돼 있더라고요. 6초 정도에 바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해서 다섯 분에게 남산옥스 가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옥수 돌아가는 게 속도가 약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인덕션 그 판을 좀 깔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인덕션 판을 빼보고 그리고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러면 좀 빼보겠습니다. 여기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워 지금도 뜨거워 식혔다가 해야 되나? 아니요 아까 전에 너무 뜨거워 예전에는 처음에 내가 사용할 때는 뭐 차가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뜨거워 뭔가 달라 뜨거워 여기 안 뜨거웠었는데 뭐야? 뭐야 무슨 냄새야? 효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지금 남산옥수가 멈췄어요. 그리고 매캐한 냄새가 좀 많이 심하게 납니다. 텐트 안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산옥수가 어젯밤부터 안 돼가지고 제가 일단 난로에서 떼서 내려놨었거든요. 밖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요. 안 돌아갑니다. 텐트 안에서. 혹시 모르니까 밖에다 좀 꺼내 놓을게요. 네, 상판도 정말 뜨겁고요. 옆면도 많이 뜨겁습니다. 밖에다 내놔야 되겠어요. 우선 밖에 내놨고요. 식으면 집에 가져가서 포장해가지고 AS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산옥수를 1차 판매 때 구매를 했거든요. 아마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리뷰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2주, 3주? 그때부터 약간 좀 이질적인 소리 삑삑 뭐 이런 소리가 한옥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동하는 속도도 약간 좀 느려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산옥수가 저번 주 일요일날 멈췄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이제 갔다가 다시 텐트에 돌아왔는데 약간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남산옥수가 멈춰 있어서 우선 이제 밖에 꺼내놓고 AS를 이제 신청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페이지에 가서 대표 전화번호 그리고 대표 주소를 좀 확인을 좀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월요일날 대표 주소로 택배를 좀 발송을 했고요. 한 오전 11시 정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오늘 네. 제가 남산옥수 AS 보냈는데 어제 전화 통화했고요. 예 조금 전에 저희 도착해가지고 그거 이번 주에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예. 어, 그럼, 가능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예. 그, 주소하고. 주소 제가 거기다 적어본 쪽지에다가. 아, 적어주셨어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언제 그, 새로운 모터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도 그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아. 2월 한 말 정도? 20일 전후로 해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 예. 저희도 그쯤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지를 따로 드릴 예정이거든요. 아, 예. 공지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공지는 일단은 저 인스타그램하고 스마트 스토어에다 하고. 그러면 개별 신청을 하고 본사에서 이제 저희 이제 고객들한테 연락이 오면 택배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예,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예.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되게 많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거 저희도 이제 좀 최대한 불편 없게끔 예, 예. 이렇게 신청하려고 이제 방법은 계속 구상 중이고 예. 예, 이게 지금은 이제 AS를 이제 뭐 톡톡이나 이제 뭐 전화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폼을 하나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예.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터 교체할 때 그 소음 원인을 좀 이게 방지하려고 이제 나름 작업을 하고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기존에 그 문제 생길 확률보다는 훨씬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S 해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런데 남산업스가 고장났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아, 괜히 샀나? 너무 잘못 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담당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잘 안내를 해주셨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개선품으로 교체를 다 해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기존 모터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다시 2월 말 이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다시 개선품으로 교체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벌써 집에 왔더니 도착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제가 1차분 신청했을 때 스커트에 약간 좀 눌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도 말씀을 좀 드렸더니 교체를 좀 해주셨어요. 다시 깔끔한 스커트가 돌아왔고요. 남산업스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멈춘 거라 오늘은 좀 확인이 좀 불가할 것 같고 제가 내일 캠핑장에 가거든요. 아무쪼록 뭐 지금 아직까지 테스트한 건 아니니까 내일 캠핑장 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예전처럼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텐트 안이 따뜻해지는지 확인을 하고 리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다면 큰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인데 3, 4개월, 뭐 4, 5개월 사용하고 이렇게 구동을 멈춘다면 좀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다양스럽게... 네,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했고요. 엊그저께 목요일날 받은 남산업스 모터 교체 제품을 테스트 해볼게요. 뭐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독립난로는 지금 한 20, 30분 정도 충분하게 최강으로 틀어놨었고요.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9초인데 6초 정도에 바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남산업스 모터 교체 제품은 난로 위에 올려놓자마자 한 6초 정도 지나서 바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 소음도 없고 매끄럽게 강하게 잘 돌아갑니다. 예전에 보였던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어요. 투순아 이거 한번 봐봐. 장난 아니야. 엄청 빨리 돌아가. 만 손 올려봐. 안 뜨거 안 뜨거. 오, 되게 빨라. 어, 옆에 만져봐. 싫어. 응? 안 뜨겁네. 안 뜨겁지? 나 잘 응? 너도 해볼래? 진짜 안 뜨거. 진짜 안 뜨거. 그지? 그래, 원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 모터를 교체를 해줬거든? 응. 근데 이제 이 개선품이 2월 말에 또 나온대. 응. 그럼 개선품으로 다시 또 2월 말부터 신청해서 교체해준다 그랬거든? 왜 교체해? 잘 되는데? 아, 이 지금 기존 모터가 응. 약간 좀 문제가 있나 봐. 그래서 개선품으로 우리도 다 교체해주기로 했어. 그. 말하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네. 아무튼 그나마 걱정했는데
잘 돌아가서 다행이다. 그치? 훨씬 낫다. 아, 얘 올리니까 확실히 덜 덥네. 그치, 위에가 더 미칠 것 같았는데 확실히 올리니까 숨이 쉬어져. 완전 시원해요. 네, 남산옥스 모터가 고장나서 교체를 받았는데, 결론을 짓자면 남산옥스가 2-3주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구입한 지 한 3달 정도 좀 안 됐을 때부터 미세한 잡음이 났었고, 이후에 1-2주 있다가 모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택배로 발송을 했고, 목요일날 모터 교체 제품이 도착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개선 모터를 교체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2월 말이나 3월 달에 개선 모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한 시름 났어요. 그래, 미안해. 네, 그나마 한 시름 났어요. 장막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밤 기온은 쌀쌀하거든요. 새벽도 더 춥고요. 그래서 무동력 팬이 없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스피드하게 대응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개선 제품이 준비가 되면 개선 제품을 교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남산옥스를 구매했고 AS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지금 프리하게 좀 공유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장박이 끝나면 앞으로 또 캠핑을 다닐 텐데, 남산옥스를 들고 다니기에는 이 케이스가 손잡이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그나마 저렴했던 29,000원짜리 남산옥스 가방이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산옥스 가방을 6개를 구매를 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해서 5분에게 남산옥스 가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제가 구매한 남산옥스 가방을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정말 심플한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이상한 것 같고, 네, 어깨끈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끈이 있어서 따로 메거나 다른 짐을 들고 같이 이동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